자, 먼저 류현진 선수의 소식입니다. 네, 유니폼에 몬스터를 새긴 오늘이었는데 예. 초타에서 몬스터 같은 활약으로 시즌 4승을 거뒀습니다. 5와 3분의 2이닝, 11개 피안타, 8개 탈삼진, 2실점, 7대 3 승리를 이끌었는데요. 타석에서도 오늘 멀티히트로 역전에 또 발판을 놓았고 3타수 2안타의 이 멀티히트는 무려 1,500여일 만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독도 선수도 엄지척을 할 수밖에 없는 오늘 류현진 선수의 경기력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타석에서 이 중전 안타가 다저스의 역전승을 이끌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데이브 로버츠 감독도 류현진이 좋은 타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한 타석도 버리지 않는다. 오늘 보여줬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5타점을 터뜨렸던 절친 또 저스틴 터너는 류현진은 잘 던졌는데 방망이는 더 좋았다고 칭찬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주로 타자로서 칭찬 많이 받았네요. 배팅 몬스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지만 선수도 오늘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오늘도 벌써 11경기 연속 안타. 오늘은 멀티히트 3번 타자로 이제 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시즌 타율이 이제 2할 6푼 1리에서 2할 6푼 8리로 조금 더 올라갔고요. 팀도 승리를 거뒀습니다. 리그선도 보스턴을 수입하면서 8연승을 질주하고 있고 보스턴의 시즌 첫 스위퍼가 될 만큼 이 기세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편 추신수 선수는 오늘 대타로 나왔군요. 예, 샌프란시스코의 경기에서 9회 대타로 출전해서 이 한 타석에서 안타를 쳤습니다. 네. 마크 멜란슨을 공략했는데 지난 8일 시애틀전부터 시작한 연속 출루 기록이 어느덧 16경기까지 조금 더 늘었고요. 타율도 2할 8푼 1리에서 2할 8푼 3리로 조금 더 올랐고 팀 텍사스 레인저스는 아쉽게 1대 3 패배를 기록했습니다.